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올해 2024년에도 어김없이 지자체별로 한 달 살기를 시작하는 프로그램이 시작되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소 15일에서 최대 50일까지 바닷가 인근 숙소에 머물면서 자유여행도 하고 숙박비와 체험비를 최대 285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작년에는 한 달 살기 지원금으로 1,500만원까지 받아봤다는 사례도 나오면서 한 달 살기에 대한 관심이 더욱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바닷가 인근 지역에서 미리 살아보면서 귀농귀촌 준비를 하고 싶었던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세요. 비대면 업무가 점차 떠오르면서 회사 근처가 아니더라도 타 지역에서 혹은 해외에서 한 달 살이를 하면서 업무를 보는 동시에 몸과 마음을 충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유행을 넘어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특히 지역에서는 농촌 인구가 서울 또는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지역 소멸 문제를 극복할 하나의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전국 한 달 여행하기입니다. 작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서 이용을 해보셨다는 후기도 올라왔는데요. 지자체들이 숙박비와 체험비를 지원해주면 신청자는 일정 기간 그 지역에 머물면서 할 일을 하고 지역사회 홍보를 위한 최소한의 활동을 하면 되는 건데 공공주택에 당장 들어갈 수 없다면 타 지역에서 한 달 살기를 통해서 힐링과 동시에 워라밸을 챙기는 것도 올 한 해 의미 있는 경험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남해군 한 달 살기, 태어났으면 남해살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남해군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널리 홍보하고 체류형 여행 분위기 확산을 위해 남해군 한 달 살기 사업인 태어났으면 남해살이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여행 기간은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참여 대상은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경남 지역 외 거주자, 그리고 남해군 여행에 대한 의지가 크고 개인 SNS 등을 통해 지역 관광자원 홍보가 가능한 사람입니다.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신청을 받고요. 단기형은 14박에서 29박을 해야 하고 1명 또는 2명으로 이루어진 팀이 신청을 할 수 있고 총 12팀을 선정한다고 합니다. 장기형은 39박에서 49박을 해야 하고 3명 또는 4명으로 이루어진 팀이 신청할 수 있고 총 6팀을 선정한다고 합니다. 지원금액 예시를 보시면 단기형으로 2명이서 29박을 했을 경우 숙박비 145만원에 활동비 20만원을 포함해서 총 165만원을 지원받게 되고 장기형으로 4명이서 49박을 했을 경우 숙박비 245만원에 활동비 40만원을 포함해서 총 285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숙박비와 체험비 모두 실비 지원을 받는 거고 식비, 교통비 등은 참가자 부담이고요. 숙박시설은 참가자 자율 선택하면 되는데 호텔, 콘도, 펜션, 민박 등 업종 제한은 없지만 미등록 업체는 제외이고 템플스테이는 숙박비 지원이 불가라고 합니다. 만약 참가자가 만 19세 미만 자녀와 동반 참가할 경우에는 만 19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숙박비와 체험비 지원이 안 되고 최소 체류 기간인 단기형 14박, 장기형 39박에 미달할 경우 지원금은 미지급될 거라고 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영상 보시고 신청해보고 싶은 분들은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남해군 관광진흥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2024년 한 달 살기 공짜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렇게 한 달 여행하기가 지자체별로 1차, 2차, 3차에 나눠서 신청을 받고 있는 곳도 있고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신청을 받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올해 이 좋은 기회들 놓치지 마시고 꼭 지원하셔서 지원금도 받고 즐겁게 여행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여행하기 그리고 농촌에서 살아보기 이런 것들은 농촌에서 미리 살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앞으로도 모집 소식이 들리는 대로 제가 이렇게 발빠르게 알려드릴 테니까 달그닥TV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놔주시면 소식들을 제일 발빠르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